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 투자 노트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인류 투자자의 기질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적절한 지적 능력에 적절한 기질이 더해져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버핏은 다른 투자자들이 움츠릴 때 과감하게 나아가고 다른 투자자들이 무모하게 덤벼들 때 신중할 수 있는 자세야말로 인류 투자자의 기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질에 장기적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지닌 기업에 초점을 맞추려는 투자 철학이 더해짐으로써 버핏은 세계적인 투자자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머뭇머뭇할 때 위대한 기업을 매입하세요. 그러나 다른 투자자들이 모두 욕심을 내고 있다면 아무리 위대한 기업이라도 신중하세요. 이런 기질을 갖춘 투자자라면 언제 어느 곳을 겨냥하여 방아쇠를 당겨야 할지 스스로 알 것입니다. 즉 다른 모든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주식을 헐값에 처분할 때 방아쇠를 당기고 다른 투자자들이 너나 없이 달려들어 주가가 턱없이 치솟을 때 총알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버핏은 지금까지 과도한 주가 상승을 이유로 주식 매수를 완전히 멈춘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60년대 후반의 강세장이었고 두 번째는 1990년대 후반의 강세장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버핏은 계획적으로 한 발 물러났고 그 덕분에 주식시장 붕괴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상당량의 현금을 확보, 시장 붕괴의 철퇴를 맞아 헐값이 된 종목들을 손쉽게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탐욕, 두려움, 어리석음에 휘둘린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 다만 그런 현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 없다. 버핏은 이따금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들어 주가를 높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특정 종목을 과도하게 기피하여 주가를 터무니없이 낮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는 버핏으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버핏은 투자자들의 두려움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저평가 종목을 놓치지 않고 이용합니다. 탐욕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투자 기회를 만들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자의 방식입니다. 버핏의 이런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1990년에 은행업종 불황을 이용해 웰스파고 주식을 사들인 일입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불량 부동산 대출 때문에 많은 은행들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까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히 은행주에 관심을 두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웰스파고의 뛰어난 경영진이라면 일시적인 자금난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웰스파고에 무려 2억 8,900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웰스파고의 주가는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주식은 당신이 자신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가끔 인형이나 자동차, 주식 따위의 무생물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생각할 경우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매도 시점이 되어도 그 주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매도를 망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주식을 원망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주식은 당신이 자신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식은 당신이 자신을 좋아하거나 미워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식을 사랑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버핏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류 투자자의 기질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은 투자자들이 머뭇거릴 때 투자할 줄 알아야 하고 투자자들이 욕심을 내면서 무모하게 덤빌 때 신중해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탐욕은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식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의 감정을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즉, 주식을 사랑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인류 투자자의 태도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메리 버핏, 데이비드 클라크 저자님의 워렌 버핏
투자 노트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